Chucky, and I'm your friend to the end. Heidi ho! So, 작가의 감상 서동진입니다. 오늘은 1991년 개봉작 톰 홀랜드 감독의 사탄의 인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벌써 29년이나 지났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국민학교 때 봤었는데요. 비디오로 빌려봤으니까 8살 또는 9살에 본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하는 것도 신기하고요. 비디오 가게 점원분께서 초등학생한테 이 영화를 빌려준 것도 놀랍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저는 이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들고 기분 좋게 고모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에는 비디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종종 고모집에 놀러가서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의 인형을 혼자서 봤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었는데요. 그 어렸던 제가 영화를 너무 깊게 빠져들어서 봤던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봤으면 덜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 당시 제 또래 친구들은 후레시맨이나 드래곤볼을 보는 수준이었었는데요. 저는 왜 이런 영화를 보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 영화를 본 뒤로 한 달 동안 처키가 제 목을 조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다가 깨기도 하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잠을 자기 싫을 정도로 무서웠어요. 어린 시절에는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의 이미지가 더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안 되는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악몽으로 남아있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화를 다루려고 두 번 정도 다시 봤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무섭다기보다는 웃음이 많이 나왔죠. 아무래도 제가 성인이 되기도 했고 요즘 나오는 영화들이 워낙 무서운 영화들이 많으니까요. 먼저 이 영화에 대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많으실까봐 제가 간략하게 스토리를 얘기해드리면 범죄자 찰스 리 레이가 동료의 배신으로 경찰에게 쫓기게 됩니다. 경찰 노리스는 찰스 리 레이를 총으로 쏘아서 맞추게 되는데 범죄자는 죽기 직전에 굿 가이라는 이 인형에게 주문을 걸어서 인형 몸에 기생하게 됩니다. 이 설정이 되게 특이하죠. 조로아스터교도 떠오르고요. 인형에 저주를 거는 장면이나 봉제 인형에다가 칼을 찌르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무속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찰스 리 레이는 성공적으로 인형의 몸으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형을 간절히 갖길 바라는 꼬마 앤디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런데 이 인형을 선물해준 앤디의 엄마 카렌 바클리는 이 인형을 암흑의 경로에서 싼값으로 얻게 됩니다.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불법 경로로 산 제품들은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이후로 인형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참고로 처키란 이름은 찰스 리 레이의 별명입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세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앤디의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아이가 원하는 인형을 못 사주는 장면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측은하기도 하고 자식에게 뭐든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공감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두에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일 것 같은데요. 척키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앤디의 말을 믿지 않던 바클리 부인이 인형 박스에서 뜯지 않은 건전지를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건전지를 발견하기 전까지 척키는 분명히 말도 하고 눈도 깜빡였거든요. 그래서 바클리 부인은 두려워하며 척키를 들고 등에 건전지가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게 되죠. 이때가 가장 긴장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모두가 예상을 하겠지만 척키가 본색을 드러내며 화를 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장면은 척키가 자신을 총으로 쏴 죽인 경찰 노리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경찰차에 숨어있던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굉장히 섬찟하고 무서운 장면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감독이 유머러스러운 부분을 연출했더라고요. 우선 척키가 끈으로 경찰의 목을 잡아당겨 죽이려다 노리스 형사가 차량용 담배 시거잭으로 벗어나게 되죠. 그 이후로는 척키는 칼로 운전석에 있는 노리스 형사를 찌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찌르는 부위가 남성의 중요한 부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웃기면서도 공포스럽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코믹적인 요소도 많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 당시 어른들은 굉장히 웃었겠죠. 그래서 어릴 때 봤던 영화들은 다시 한번 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지점을 많이 알아차릴 수 있을 테니까요. 사탄의 인형을 본 뒤에 생각이 드는 지점은 이 영화가 굉장히 폭력성이 높은 영화인데 어떻게 아역 배우를 출연시킬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역 배우에게 시나리오의 전부를 말해주지는 않았을 거라 믿어봅니다. 그래도 촬영을 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영화에 출연했는지 알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영화에서도 앤디가 인형에게 불을 붙여 태우는 장면도 나오기도 하고 척키가 앤디 앞에서 의사를 칼로 찌르고 전기로 태워 죽이기도 합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허구와 창작의 영역이니까 그 정도쯤은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못마땅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독과 작가에게 질문을 던져야겠죠. 작품의 재미와 완성도를 위해서 아역 배우를 어느 선까지 역할을 줄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나이가 많은 배우에게 아역을 맡기거나 아역 배우를 섭외하되 폭력적인 장면에서는 노출시키지 않는다 등이 있겠죠. 만약 제가 감독이라면 이런 것들로 문제를 삼으면 짜증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신경 쓰면 어떡하란 말인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소설이야 나 혼자서 글로 쓰면 상관이 없겠지만 연출을 하는 감독이라면 곤혹스러운 부분이겠죠. 그렇다고 아이가 주인공인 영화에 아역 배우를 안 쓸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해결책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폭력적인 영화에 아역 배우들이 출연하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해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인형을 만든다고는 했지만 어린아이의 얼굴을 만들고 있죠. 어린아이의 얼굴은 성인에 비해서 윤곽이 뚜렷하지 않아서 형태 잡는 것이 조금 밋밋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눈이 커서 진행하기 수월했고요. 눈을 너무 동그랗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걸어놔야 하는데 너무 무섭게 나오면 보기 그럴 것 같아서 무난하게 조절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탄의 인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